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플스톰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1회차 빌라지 실행 중계 25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25화가 아니지 26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화가 소리가 없이 녹화가 되는 바람에 저번에 8화 9화 상태하고 비슷하게 그때 있었던 인상적인 일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본편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다시 스크린샷에서 쫙 찍어왔는데 25화 초반에 엘리하고 레브하고 같이 그 센터바바라까지 옵니다. 옛날에 오원이 센터바바라까지만 가면은 생존자들을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얘네들 생존자 둘이서 이 구역으로 왔어요. 와갖고 뭐 생존자들을 찾아보자, 파이어플라이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돌아댕겨요. 그래서 어떤 집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데이터는 있었어요. 집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사람들이 기척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장롱 뒤에 긁힌 자국이 있는 거를 찾아내고 이걸 밀어갖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밑에 보면은 파이어플라이가 전에 쓰던 전초 기지가 있었고요. 라디오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통신을 하다가 네 군데 주파수를 테스트를 하다가 마지막 하나에서 잡힙니다. 사람이 잡혀갖고 에비가 자기가 파이어플라이 옛날 그 시애틀이었나? 거기 지구 소속이었고 뭐 백신 만들던 사람 예, 딸이 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생존자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간 위치로 다시 한번 포트를 타고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가다가 누구한테 잡혀요. 도둑들한테, 도둑들 같은 애들한테 잡혀갖고 에비가 레브도 많이 다치고 에비도 완전 개박살이 난 상태로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옮겨져갖고 엘리 파트편으로 옮기는데 엘리는 토미가 준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에비가 잡혀있는 이 동네까지 정확하게 찾아오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찾아왔지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막 준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슬슬 올라가요. 여기 약간 분위기가 그 옛날에 언차티드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지금까지는 이 게임이 스타일이 좀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으니까 이런 걸 되게 신기하게 즐겨 플레이를 했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감염자들이 꽤 많아. 그래갖고 그걸 되게 싸워야 됐습니다. 엘리가 갖고 있는 일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라스베가스에 왔다가 감염자들한테 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감염자한테 걸리고 여기 보면은 지하실에 숨어있는데 아저씨의 환영이 보이고 막 이래갖고 본인이 막 고뇌하는 게 보여요. 고뇌하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진 않고 일지에만 써놔갖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그 심리적으로 다 잘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 이런 거 안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엘리의 심리적인 변화를 느끼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감염자 무리가 살아남지 못했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갖고 여기서 감염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스토리가 거의 극한으로 치닫고 나서도 이 게임의 그 전투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파트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숲불도 많으니까 기어서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감염자들이니까 조용히 플레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되게 싸우는 게 되게 즐거웠는데 이게 다 녹화한 게 다 없어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 에비가 처음에 여기를 발견해 이사이오 콘스탄스라는 파이어플라이 기지 아까 그 숨어있던 기지 거기에 정보를 얻고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함정에 걸립니다. 얘 엘리는 함정에 걸린 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찔려요. 그래갖고 이 상태로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다가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페이드아웃이 되면서 25화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이게 약간 툼레이더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돼서 끝나갖고 이 타임으로 온 거예요. 소리가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야겠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리 날리고 나서 빡쳐갖고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이 들으시면 알 수가 있는데 되게 지금 음질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문제는 이래갖고 본 게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리를 좀 만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본편 플레이를 하다가 좀 뭔가 이상했다 싶으면은 제가 컨트롤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잘 들리죠? 됐다. 생존자인데 앱이냐? 앱이 아닌 것 같은데? 앱이. 앱이 아니야. 맞나? 왜냐면 앱이도 잡혔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번에 앱이도 얘들한테 잡히고 엘리도 잡혔으니까
혹시 둘이 힘을 합쳐서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어휴, 식인종인가 보네. 하지만 엘리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는 건 너희의 문제가 될 것이다. 오, 깜짝이야. 오씨. 아, 깜짝이야. 내가 놀랬어. 이제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 엘리 웃어. 아, 그래요. 아이고. 제 허리가 저... 아! 아유, 피난가 봐. 니네 물려도 모르죠. 아! 아, 멍청한 놈. 와, 진짜. 엘리 멘탈 보세요. 이래서 엘리가 좋다 이거지. 근데 사실 엘리는 시트키 같은 거잖아요? 물려도 한두 달이나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에비. Let me go. I'll tell you where she is. 그러게요. 말해주면 죽일 거야. 감염? 아, 얘 물렸구나. Talk. 얘 지금 자기가 면역이라는 사실을 얘기 안 해요. 이런 치트키급 능력은 얘기 안 하는 게 낫죠. That'll lead you to a resort. We keep him in the tall ramp. 가둬놨대. 한 달 동안 가둬놓고 뭐 했던 걸까요? 쏴. 쏴. I swear. 제발 쏴. 그렇지. 좋아요. 이래야 엘리지. 아유. 야, 근데 피가 이만큼 났는데 걸어다녀도 되나? 아, 그래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갖고 다시 한번 옵션 좀 조절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한 달 전이겠죠? 에비가 잡히고 나서 이제... 아니네? 이제는 에비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됐죠. 사실 그게 아닌데. 지금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에비의 목숨을 담보로, 오, 꼬맸네. 에비의 목숨을 담보로 엘리한테 험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전개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쿠. 아!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요? 오, 총이 엄청 좋은 총이다. 오, 소음 권총은 인정이지. 아니, 소음 기관단 총 킹정이죠. 저 왜 이쪽으로 오냐? 왜?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은 이 위치에서 다른 데로 옮기긴 힘들고 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걔가 있다고? 얘 한 명 먼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못하겠다. 에임이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두 명이 가까이 있고 한 명은 저 멀리 걔 데리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가까이 한 명부터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여도 되는 거지. 그렇지. There. 이렇게 넘기고 이놈도. 개가 문제입니다. 개만 조심하면 돼요. 개, 개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친구, 아이고, 어, 가까이 가까이 오는데. 잠시만요. 개만 조심하면 돼요. 개만. 개.
개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지. 아, 조졌다. 명사수다. 보니까 MP5 같은데? 아, MP5는 어쩔 수 없지. 아,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걔는 어떻게 할 거지, 걔? 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게 있으니까 권총이 필요가 없네요. 소음기 권총이. 그죠? 소음기 빼버려. 좋았어. 걔랑 굳이 싸울 필요 없네요. 그러면 무시합시다. 마이크를 사고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음질이 물리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그 켜고 그러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소리를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해요. 앞으로 많은 목소리를 남겨놓고 싶은데, 과연 제가 뭐 아무튼간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무튼간이라는 말 썼어. 멍청한 놈. 난 멍청하다. 엘리는 똑똑하다. 그리고 적들을 분쇄한다. 근데 적들이 없냐 왜 이렇게? 어? 너무 없는데 없어도? 나 무슨 오야스 누구한테 걸린 거지?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아, 이 기어가기 너무 좋아. 기어라. 얘들이 막 대화하는 거에서 또 뭔가 그 아, 죽여도 되나? 너무 맨 콘크리트라서 죽일 수가 없어. 죽일까? 여기 너무 많잖아. 네 명이에요. 하나, 둘. 아이씨. 야, 왜 너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냐? 너무 자연스럽게 죽일 수밖에 없잖아. 어? 그렇지. 너무 자연스럽게 죽일 수밖에 없는데, 안 보이는 곳으로 좀. 안 보이는 곳! Don't. Shut the fuck up. 내가 겁나지 않는데. 나도 엘리가 겁나는데. 그죠? 이쪽은 무장공비가 두 명, 이쪽에 정찰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저기 있다. 꽤 멀리 있죠? 지금 잘 보니까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못 잡지 않을까? 머리에 뭘 쓰고 있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헤드샷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 다 쓰고 있네?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얘네들은 지금 서로를 경계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아, 아니구나. 알아서 없어지는구나. 이 친구 지금 고립되는데 뭐 처리합시다. 괜히 이상한 타이밍에 들켰다가는 죽도밥도 안 되기 때문에 얘 먼저 잡고 가야겠어요. 전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래 마이크를 샀으니까 좀 더 촬영하기 편한 환경이 됐으니까 좀 더 제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얘 어디 갔냐? 저 안에 있네? 어, 두 명이다! 씨, 적이 엄청 많구나. 그러면은 좀 더 돌까요? 네, 이 친구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지금 그 정찰 패턴이 지금 대충 파악이 돼갖고 저 친구를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맵을 넓게 쓰죠. 좋다 이거야. 맵을 넓게 쓴다 이거지. 호잇. 아, 그래도 소음기는 필요하겠다. 아, 근데 얘는 소음기가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뚝배기 쓰고 있으니까. 지금 덮쳐? 지금 덮쳐? 지금 덮쳐? 오, 갓대! 뒤돌 때 바로 들어갑니다. 뒤돌 때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 네, 이 친구.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거 센 건데? 센 걸로 바꿀까? 요 안에 있는 애도 우왓! 잡자. 멋있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큰 상관 없겠다.
상관없이 한 방. 이러다 보니까 마치 정말 에비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에비를 구하러 가는 거는 구해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베지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 게임의 그 심리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에비를 구해서 내가 죽이려고 가는 거다, 에비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마음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잠깐만, 개다. 마야, 개다, 개다, 개다. 개, 개, 개. 한간에서는, 아, 미치면 안 돼, 안,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들켰네. 한간에서는 엘리는 개를 죽이고, 에비는 안 죽이고, 엘리는 그, 임산부를 죽이고 애비는 안 죽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개에 대해서는 애비는 애비편 개였으니까요. 엘리는 엘리편의 적이었죠, 개가. 그래서 당연히 그런, 와우,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엘리는 개를 죽이고 애비는 안 죽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도 에비는 알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레브가 막아줘갖고 겨우 이성 되찾은 거고, 엘리는 모르고 죽였다가 알고 보니까 그래갖고 되게 멘탈이 날아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엘리가 더 정상인 거고 에비가 이상했던 거죠. 그거를 되게 반대로 생각한 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에라이씨, 개는 무슨 개를 죽이자. 고는 무슨 고야? 개를 죽일 거야. 네, 개를 죽였어. 난 튈 거야. 오, 이런 갓댐! 에이씨. 후이. 그러게요. 나 이렇게 싸울 생각이 아니었는데. 볼텍션 맛이나 좀만 봐. 아, 얘네들이 뚝배기를 달고 있으니까 공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 이쪽엔 없죠? 올라가. 아니, 이걸 이렇게 덮치기가 없다고, 덮치기가. 후미! 나의 실수. 뭐 하는 거야, 게임을.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생각. 와, 탄창만 빼가네. 역시 디테일 하나는 미쳐버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철길 나가기 전에 내가 죽인 사람들 파밍 좀 하고 갑니다. 여기 싸우는 거 너무 이상하게 싸웠어요. 이러고 싶지 않았어. 이건가? 아닌데. 파밍 가능, 불가능.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였구만. 오케이. Tracks to the resort. 리조트로 향하는 출입기. 리조또. 오픈 세상이. 차라리 감염자들하고 싸우는 게 낫지. 홀리 크랩. 다섯 발. 아니, 난 도끼 쓸래. 도끼를 쓰겠어요. 갑시다. 한 달 동안이나 잡혀있는데 상태가 멀쩡할란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앱이라. 와! 오이씨. 그러니까 이 게임은 앱이라는 캐릭터한테 좋은 감정이 없으면 절대로 먹히지가 않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앱이가 한 짓이 전작 주인공 죽여버린 거였으니까 정이 안 들만도 하죠. 저는 다행히 거기에 데미지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 편인데. 글루스용? 그것은 네가 알아볼 일이지 제가 알아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아이템. 어, 여긴 뭐하는 집단일까요? 그것도 궁금해지네. 헤이 렐러.
MRM도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 납치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레들러라는 애들이 납치해갖고 뭐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 보면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 먹으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할당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볼까? 조자 봅시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마이크 옆쪽으로 좀. 아유 USB 포트가 없어갖고. 오 이런. 아 감염자구나 감염자. 오? 잠깐만. 이거 지금 감염자를 알람으로 쓰고 있는 건가? 이거 메트로 엑소더스에도 그대로 있는 건데? 어 좀 안타깝네요 이건. 다만 애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차원이 달라요.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아 풀어줄 수도 있구나. 풀어줘볼까?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데? 됐다 간다. 어 그야말로 샘투트 통인데. 됐다. 나 지금 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깜짝이야 씨. 어차피 암살 버섯 대가리래. 야 너 별명 잘 지었다. 버섯 대가리. 안 들킨 거지? 어, 이 게임의 난이도가 매우 쉬움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는 안 걸려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건물 안쪽에는 적이 없고 저 뭐야 정찰병이 없고 이 위에 있는 친구만 해결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뚝배기를 쓰고 있어서 우와씨 미친 깜짝 놀랐네. 얘네들이 뚝배기를 쓰고 있어서 공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가까이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 이쪽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그렇지. 붙어. 오케이. 한 명 잡았고요. 얘가 도끼가 여섯 칸이니까 먼저 잡고. 왔다 헬은 무슨 왔다 헬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It's Mateo. Someone got him. 어, 그래요. 나야. We got company. Look everywhere. Go. 그냥 가자 뭐. 그냥 뛰읍시다. 뭐 있어? 평화주의자. 두 명이나 죽였지만 일단 평화주의자. 그리고 투입. 예. 전사를 막 나를 막을 수 없다. 예, 여기까지 왔으면 잘 왔습니다. 세이브. 좋았어. 세이브 아니야? 어 이런. 들어온다. 난 어떻게 할? 근데 빛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어올까나?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아 이걸 올라갈 수 있나? 괜찮죠? 왜 건물 확인한다고 뻥카치고 있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됐다 탈출. 망했다. 더 넓다. 어우 얘네들하고 싸우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오랜만에 게임해서 그런가? 어? 애비 소리 아니야 방금? 아닌가? 이건 못 잡겠지? 활 데미지 올려주는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친구는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지금 고문당하고 있더라도 한 달 넘게 고문당하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신발 똑배기. 저 끝에 정찰병 한 명. 아 이거 저게 쟤네들이 아니라 저거 우와 쟤네들이 아니라 누 고문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염자들이거든요. 몸 잡고요. 아 더 빨리 뛰어. 바, 더 빨리 뛰어. 과감한 들켰나? 들켰나? 들켰냐? 안 들켰다. 안 들켰다. 누구한테 들킨 거지? 어 지금 얘네들 지금 잡혀있는 거죠? 얘네들을 구해줘야 돼요. 감염자를 구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저 이 친구가 지금 감염자 저거 잡고 있는데 어딨냐? 저기 말뚝 총을 쏠 수 있나? 총으로 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들어갔구나. 내가 갈게. 간다. 내가 널 자유롭게 해주마. 프리덤! 아 클리커도 있네? 난 몰래 가만히 있을래. 전 조용히 있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나는 풀이다. 나는 풀이다. 나 들켰나봐요. 들킨거야? 아 나 들킨거야? 들켰으면 킹 쓸 수 없지. 어 아니다. 잘 싸우네요. 어 잠시 조용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구경. 이게 내가 게임하는 스타일이다 이거지. 클리커 소리가 들려갖고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너 어디 가니? 어 잠깐 잡혔고 감염자들의 한계다. 아예 잡고 싶어. 잡고 싶어. 아이고 각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친구를 격하게 이걸 못 잡아. 개눈기가 미쳤어요. 아이 뭐 하는 거냐고. 이럴 바에는 그냥 전투로 하지 그죠? 이럴 바에 그냥 전투하고 말지. 그죠? 누군 전투를 몰라서 못하나? 그런 겁니다. 대충 그런 느낌. 아이고. 근데 이렇게 전투로 플레이를 하면 상대적으로 그 무기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총알이 없다. 어이 저 멀리 누구 있는데 저걸 잡을 수 있을까요? 나 네베율. 아 얘가 아니구나. 그건 앱이었어. 그건 앱이었던 것이고 여기는 안 들켰으니까 여기부터 천천히 조용히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친구요? 이 친구를 자유롭게 보내주는 과감함. 뭔가 이 파트도 말하자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맞추기에는 제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게임이. 게임이 너무 힘들다. 여기 한 명 뚝배기 쓰고 있어서 원샷킬은 안 되고 어차피 안 되네. 가볼까? 뚝! 아 이걸 피해?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접근하면은 샷으로 갑시다.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방금 지나간 한 명? 이거 일곱 개다. 칼. 한 명이서 어디 갔어?
얘는 어차피 잡혔으니까 상관없고. 저놈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저거 저기 보이는 게 한 명. 한 명 정도야 뭐.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아, 마침 잘 됐네요. 마침 잘 됐다. 가자. 어서 와. 그렇지. 그리고 이 두 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풀어줘봤자 의미가 없겠죠? 날 먹을 수 있니? 날 먹으러 올 거니? 네, 얘는 풀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이쿠! 아, 얘네들한테 들키겠다는 얘기인가? 아, 아니네? 아, 이런. 두 명이야? 한 명이야? 두 명이야? 한 명이에요? 아, 친구 부른 거. 아니야, 두 명이네. 아, 여기 한 명. 그러면은, 뒤에 니네 먼저 잡고, 아이가 추백한 애 먼저 잡고, 우와.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어. 특정 캐릭터가 특정 NPC가 죽으면 그 NPC 이름 얘기해줘요. 무서워. 무서운 게임이야. 근데 그건 그거고. 방 열어봐.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더러운 것들. 왜 한 명밖에 안 보이지? 두 명 있었는데. 인터레스팅하군. 여기 있다. 한 명. 마지막 한 명은 이쪽쯤 어딘가에 저기 있다. 오, 이래. 많이 있네. 아, 여기가 입구구나. 어, 괜히 값 주고 샀네.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가 들어가야 돼. 여기 어차피 이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야, MG라는 애가 되게 유명하네요. 글쎄. 일단은 입성. 짠. 엘리 입길. 내가 왔다. Come on, bitch. 개쌍남자. 엘리 성이 뭐더라? 엘리 성이 없죠? 게임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걸 못 본다고? 아무리 눈알이 망사 스타킹이라도 이걸 못 봤어? 안녕! 그렇지. 그럼 애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겠죠? 안 달려? 와, 동료야 한번 미쳤구나. 오케이. 오, 딴딴해. 와씨. 와씨. 일단 기본이 샷건 한 방이 아니네. 얘들은. 아! 어이구, 나 죽는다, 이거. 아, 멀리 있어서 잘 안 맞는 건가? 야, 이걸 맞았네.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약간 지금 상태가 심각해졌어. 회복약 빨아야 되는데. 어, 엘리는 다행히 회복약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시점에서 아, 치웠나? 됐다. 엘리 반응이 보여요. 이제 없으면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옆구리가 많이 아픈가 본데 어쩔 수가 없네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이. 이 건물이 맞죠? 근데 이 건물이 맞긴 맞죠.
어, 맞다. 또 싸울 것 같은데? 아닌가? 이상하게 여기는 전투가 좀 집중이 안 되네요. 왠지 그러니까 엘리 vs 에비의 1대1 구도라면 되게 그 집중이 잘 됐는데 요 파트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한 명? 두 명인가요? 두 명? 두 명인데 두 명? 두 명이죠? 이걸 머리? 저 회수하러 가야 되는데 움직이기 무섭다 이 말이지. 두 명 맞죠? 이쪽에 지금 크로스웨어에 한 명 걸려. 아 게임 너무 쉽게 한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조금 치사한 것 같은 느낌. 아이고 이런. 그러면 이쯤에 이거 안 보여. 아! 아 부셨다. 됐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이 뭐야 씨. 이씨 뭐 실수했어. 뭔가 단단히 실수했어. 단단히 미쳤네. 아 이런 그걸 잡히네요. 오! 뭘 던지는 거야? 아이고 이건 죽었다. 모르고 아! 미쳤! 얘는 됐고요? 이건 못 이기지. 괜찮아. 난 살 수 있다. 약 빨고요. 그래, 어디 한번 서로 죽여보자. 몇 명? 여기 한 명. 아, 한 방에 안 죽어요, 애들이. 이러기 있기 없기. 설마 얘네들 면역 짠 건 아니겠지, 설마? 어, 오늘 여기서 볼장 다 보자. 난 여기서 목숨을 버렸다. 아, 미안, 잘못했어. 두 발. 목숨을 버렸다고 말한 지. 오케이! 뭐야, 이놈. 얘라 이씨. 오씨 이쯤 되면 게임 막장이죠? 이렇게 게임하고 싶지 않단 말이지. 끝났나 봐. 장비 재조정, 장비 조정. 꽤 사람 많이 죽였는데 총알이 수급이 안 되네. 야, 어려운 난이도로 플레이하면 진짜 뒤져버릴 거예요, 여기를. 저처럼 쉬운 난이도로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멘탈 날아가기 직전이었어, 방금 전에. 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하오? 오케이. 오, 지하인가 봐요? 어, 지하로 가네. 도매 있다길래 위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끝났나? 어, 여기까지. 와, 전투 14분! 야, 미쳐버린 게임인가봐. 이렇게 체크포인트 지랄 맞은 게임 싫어요. 어, 이것도 만들 수 있구나. 이제 이거는 수급이 안 되네요. 약은 수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무기를 재정비합시다. 요거 하고, 요거. 소리 나는 거, 안 나는 거. 따로. 아 근데 권총 소음기 너무 싫어. 성능이 완전 개차반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누구야? 어! 항상 그렇죠. 뭐. 이 문 뒤에서 매복하는 게 패시브. 아 엘리 많이 죽었네. 이 정도도 못 이겨? 아 미안. 내가 잘못 얘기했어. 그냥 눈을 쑤셔버리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죽었다. 그래서 우리 죄수들이 풀려났는데 우리 편이겠죠? Hey, where's Abby? She's bit. Keep back. Don't put that fucking thing on me. Hey. Abby tried to escape. She's down in the pillars. The pillars? 물렸다고. Down to the beach. You won't miss it. She's probably already dead. 아, 그렇대요. 애비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엘리의 트라우마가 낫진 않습니다. Come on. 물렸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고, 물렸다고 얘기하니까 별 신경 안 쓰고 보내주네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구해줬기도 했고. 피봐라 씨. 이 고생을 해서까지 엘리가 해내야 되는. 어? 달릴 수가 없어 지금. 카펜 그리 애비 죽일 거야. 사실 끝장을 봐야 되는데 총소리 들린다. 네, 그래서 죄수들은 탈출을 했고 나는 나 따로. 개쌍콩. 개통쾌하네요. 하지만 우리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 기둥 쪽으로 갔다. 기둥 쪽으로 갔다. 오, 쉽게 먹었는데? 잠깐만요. 어디서 장면 전환이 일어날 법한 곳에서 게임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마지막에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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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씨. 아니구나. 오, 깜짝이야. 앱인 줄 알았어. 아비! 아, 이게 기둥이구나. 처형시키는 거. 얘네들은 근데 악당은 악당인 건 악당은 악당인 건 알겠는데 왜 악당인지까지 뭐 정확한 설정 같은 건 없네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어? 이거야? 누가 기침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이게 앱이야? 어이구! 와,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풀어줄 것 같은데 왠지? 그쵸? 일단 풀어주죠.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싸울 힘은 없어요. 근육도 다 죽었네요. 그 많던 근육이 다 없어졌어. 어? 레브도 있었어. 레브 죽었어? 레브 안 죽었다. 애비 몰골 보세요. 엘리도 지금 약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표정에서 보여요.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표정에서 캐릭터가 보여요. 같이 갈 거야? 이게 엘리 입장에서도 되게 이거 그냥 뒤에서 쏘면 되는데. 아이고 착잡하다. 아이고 제가 옛날에 한 10화 정도에서 그 이 게임 엔딩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거를 예상을 했다. 몇 가지 패턴을 예상을 했는데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스포일러 같은 걸 당해가고 큰 틀은 잡혔는데 문제는 연출하는 연출력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디나라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빗나갔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오프닝에서 봤던 그거다. 게임 처음 시작할 때
그 해변에 서 있던 그 보트네요. 엔딩인갑다. 아니 근데 그 오프닝에서 맨 처음에 오프닝에서 보여줬던 보트는 비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분위기가 알싸한데. 아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멀티엔딩 있는 게임은 아니던 것 같았는데. 어 엘리는 다른 보트 탑니다. 사실상 다른 보트 타요. 에비는 싸울 생각 없어요. 왜냐면은 보트가 이쪽에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근데 사실 엘리도 여기서 풀어줬다는 거에서 약간 그 마음이 마음이 좀 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누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아 피 보니까 생각났어. 아 피 보니까 생각났구나. 어떻게 할 거야? I can't let you leave. 그러니까요. 얘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I'm not doing this. 근데 에빈이 이제 와서 싸우고 싶을 때. 자긴 끝났으니까 그렇겠죠. 엘리는 아직 안 끝났는데. 오! 오! 눈앞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뭐 제일 사랑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끌어들이고 있는 장면이 옛날에 엘리 처음 했던 짓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인생이 좀 겹친 캐릭터라서 누구 편을 들기가 좀 안타까운데 아무래도 엘리다 보니까 엘리 편을 들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야 근데 엘리 지금 다쳤잖아. 야 뭐야? 뭐? 아이고 주먹이 많이 아프졌구나. 아이고 이제 2연타를 못 잡네. 칼에 베이는 거 봐. 이거 레브가 가만히 있을까? 레브도 조심해야 돼요. 레브 없어지지 않나 지금? 피하고요, 피하고요. 어? 난 누르고 싶진 않은데 눌러야 돼. 어! 찔러. 아이고. 근데 빗나갔거든요? 직사하는 것 같은데.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게 주먹으로 상대가 안 돼. 에비하고는 주먹으로 상대가 안 돼요. 아, 3연타였다. 알겠다. 아! 잘못 눌렀어. 3연타. 3연타. 원, 투, 쓰리. 됐다. 잡았다. 이 상황에서도 적 패턴 연구하는 미쳐버린. 피하고 올코니. 지금 점점 비틀비틀 거리는 게 심해졌어요. 어이.
이제 연타도 안 들어와. 피하고. 아, 연타가 안 들어온다. 으아! 근데 이거 죽이면 왠지 꿈에 에비조 나올 것 같아. 엘리 지금 멘탈이 거의 극급입니다. 진짜 죽일 거야? 왜 엘리 울고 있어요? 못해. 이게 일격이었는데 이걸 못 성공시켰어. 끝이에요, 그러면. Go. 아, 보내버리네. Take him. You're so dumb, you just don't get it. Here, what do you say?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진짜 끝나겠죠? 어, 진짜 끝났어. 에비한테 물린 손가락 두 개. 이거 하고 집에 돌아온 거죠? 그래요. 무사히 집에 오긴 왔네요. 날씨래. 계절이 한번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티나는 잘 살고 있을지? 아마 잘 살고 있겠죠. 나타나자마자 싸대기 몇 대 맞겠지 뭐. 왜 텅 비었냐? 이다 갔구나! 아이고. 아마 집에 편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2층으로. 아이고, 이런. 여기 있다. 근데 손가락 두 개 없으니까 이제 기타 못 치겠네요? 안 칠 수 있나? 그 코드. 그러게, 이걸로 코드를 잡을 수가 없는데? 어, 소문자가 됐죠? 그래서 코드 잡을 수 있는 부분만 연주가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씨. 근데 디나가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잭슨으로 돌아갔겠지. 잭슨으로 그럼 돌아가야 되나? 근데 토미가 가만 냅두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대로 가면 에비한테 에비 만나고도 안 죽이고 왔으니까. 언제적 얘길까요? Are you drinking? Coffee. Where'd you get that? Those people that came through last week. A little embarrassed as to what I had to trade to get it. 커피 먹고 싶다. 오 쉣. 죄송합니다. I had Seth under control. 군수 지원은 어쩔 수가 없지. 아 그날인가 보네요. 그 그때 파티장에서 난리 났던 거 그것 때문에 그 그날 밤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쇼조젠센 때문에 다 멈췄어. 이런 거를 쇼조젠센 당했다라고 플랩 표현하는 거. 디나. 디나는? She your girlfriend? 그런 것 같아요. No. No, she. That was just one kiss. It doesn't mean anything. She just. I don't know why she did that. But you do like her. 주엘은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네. What that girl's intentions are, but I do know that she would be lucky to have you. 아이고, 조엘 자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엘리를 만난 게 행운이었다는 거. I'm not trying to. I was supposed to die in that hospital. My life would have fucking mattered. But you took that from me. 살려놓으니까. Miserable, you can't say that. Miserable, you can't say that. If somehow the Lord gave me a second chance at that moment, I would do it all over again. 싹 남자니까. 글쎄 이 이벤트를 좀 일찍 줬으면은 골프지 장면에서 좀 더 감정이입이 됐을까 싶은. 그러니까 이 게임이 회상 장면을 쪼개갖고 게임 여기저기다가 박아놓고는 하는데 이 타이밍에 왜 이걸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고맙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 정찰 갔다가 조엘 대차게 맞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라스트 오브 어스 1을 다시 플레이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끝났나봐. 뭔가 좀 멋있는 마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지금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줄 길이 6개, 굵기 6개 다 다른 거 봐. 엘리는 어디 갈까요? 이 시점에서 잭슨으로 돌아가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아마 이 이후로 떠돌이가 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해봅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였습니다. 한창 욕처먹고 있는 닐 드럭만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대충 그런 식입니다. 엔딩이죠. 엔딩 하면은 엔딩 스탠드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좀 이것저것 많이 까먹어갖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들만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내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게임 내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좋은 경험 한번 했다고 생각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일단은 게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전작도 그 잠입하고 전투하고 잘 어우러진 게임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강화가 된 거죠. 풀숲하고 기어가기 추가한 거하고 HUD 조금 정리한 거하고 적들 NPC 반응 같은 것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 해서 좀 더 전투 면에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그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을 까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전투 가지고 까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스토리거든요. 스토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 텔링이 있어요. 일단은 텔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게임이 그 저번에 한번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게임 만드는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서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같은 걸 통해 갖고 이게 언론 플레이인지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법하다는 생각을 게임하면서 충분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은 뭐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이 해내지 못하는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뭐냐면은 템포를 엄청 느리게 가요. 네 얘기를 하다가 캐릭터가 가만히 있어. 표정으로 말을 해요. 막 입술 뭉개고 눈썹 찌푸려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어갖고 플레이어들도 가만히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제가 왜 저러고 왜 말을 못하고 있는가, 왜 저런 표정인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은 그 말을 안 하는 타이밍이 정말로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침묵 그 자체가 침묵 그 자체로 플레이어한테 대화를 하거든요. 막 대화를 막 뭐 지금 당장 말해보는 거 말해보라면은 2일차였나? 3일차였나? 3일차 수족관에서 메리 예비한테 넌 쓰레기야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기들 데려와갖고 우원한테 꼬리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애비가 표정 썩어갖고 잠시만요. 아 죄송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애비 표정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에 애비 표정이 입술 이렇게 쭉 내밀고 끄덕끄덕 하다가 가만히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쓰레기는 맞긴 맞는데 이게 되게 착잡한 느낌이다 이거죠. 그런 텔링이 있는 게임이 이 게임이었고, 되게 다른 게임에서 그 캐릭터가 대사가 없으면 되게 이벤트가 텅 빈 느낌이 드는데 반해서 이 게임은 그렇게 그 빈 공간이 많아도 전혀 빈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 게임의 스토리텔링이 되게 어느 매체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경험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 같으면 길어봐야 3시간 넘기기가 힘들고, 소설 같은 거는 읽는 사람이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게임이라는 매체에서만 가능한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그런 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가장 문제되는 건 스토리죠. 이거 나 일시정지하고 있냐? 가장 문제되는 건 스토리입니다. 복수, 그죠? 복수에 대해서 일단은 에비라는 캐릭터가 전작의 주인공을 나이스 샷 해버린 사건에 대해서 그걸 봤을 때 저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과 동시에, 아 나는 전작을 그렇게까지 재밌게 플레이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에비한테의 그 갈 곳 없는 무한한 증오심이 생기기 전에 얘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됐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져갖고 에비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기 시작할 때부터 좀 더 다른 의미로 몰입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었고, 아 물론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엘리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많이 겹쳐있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되게 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굳이 이 엔딩 보고 뭐 충격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는 엘리가 디나를 죽이고, 남의 아기를 뵀으니까 엘리가 디나를 죽이고 에비하고 악수하면서 키스하는 것까지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막장은 가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너무 웃기게 생각을 한 거고, 사람들이 하도 막 최악 최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가능성 중에 하나를 생각한 거지, 에비하고 악수하는 것까지는 생각해봤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싸우다가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엘리가 에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약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딱히 용서한 것 같진 않아요.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가 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간에 이게 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용서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에비도 엘리를 용서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꼴보기 싫어서 냅두고 간 느낌이었거든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서로 용서한 것 같진 않습니다. 복수한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 게임 스토리가 되게 욕을 많이 먹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되게 괜찮은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 게임의 그 스토리의 핵심은 그겁니다. 에비한테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게 실패해버리면은 지금 몇 시간째야? 27시간쯤 했나? 그 시간 전체가 고통일 거고, 조금이라도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서 플레이어가 거기로 몰입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고통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주인공은 엘리가 아니고 에비가 맞다. 다만 역대 게임 역사상 제일 미움받는 주인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제가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게임 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 게임을 내적이 아니라 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내가 글로 쓰려고 하다가, 제가 글을 쓰면 좀 되게 공격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갖고
그냥 말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 주변 같은 게 별로 없어갖고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스포일러를 피하느라고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피해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리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갖고 그래요.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그 게시판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털어 피해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기저기서 제목 스포일러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인 게 이게 그 그냥 기껏해야 게임 스토리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분노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게임 하다가 스토리 때문에 분노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 그 뭐야 움직이는 게 되게 놀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뭐 게임 캐릭터에 대한 분노도 있고 디렉터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디렉터가 SNS에다가 많은 헛소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갖고 그런 거 포함해서 사람들이 막 갈 곳 없는 분노를 막 여기저기 다 쏟아내던 걸 봤는데 인게임에서 그러니까 게임 내 쪽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이 뭐 약간 무서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얘기를 본 게임 할 때 했었나? 어떤 한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작정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저지르면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 게임 재밌다고 얘기도 못하고 와 뭐 사람들이 이 게임 막 저주하고 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저주하고 이런 걸 들으면서 되게 좀 숨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었어요. 이게 그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그 뭐야 소수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비록 이 게임에서 표현하고 있는 뭐 동성애자라든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소수자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영화나 영화 같은 거에선 느낄 수가 없는 자기가 직접 그 대상이 되어보는 감정 그런 거를 되게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갖고 좀 다른 의미로 놀랬습니다. 이 게임의 힘은 게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게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그 디렉터 헛소리한 것 중에 자기네들이 의도했다 이 게임을 싫어하게 되길 바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게임 하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친구 한 명이 자기 회사에 이 게임을 재밌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뭐 일도 잘 못하고 사회생활도 잘 못해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렇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게임 재밌다고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따로 얘기를 못했는데 그 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되게 그런 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본 사람이 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재밌게 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야 엔딩 보면서 엔딩도 내가 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야 난 이 게임 나쁘지 않고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쯤 이 여정에 대해서 그거 되게 많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 게임에 대해서 뭐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매량은 높지만 실제로 잘 팔리진 않고 뭐 덤핑되고 껴팔고 어떤 게임몰에서는 라스트 오브 어스 1하고 묶어서 팔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기 뭐라더라? 아무튼간에
뭐 이 게임이 뭐 아타리의 ET를 뛰어넘는 괴작이 될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좀 그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하는 얘기 같고 분노하는 사람이라니까 생각났어. 블로그 유튜브에 리플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앱이 나올 때마다 자기 적개심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죽이고 싶었다. 뭐 게임오버 되는 장면에서 9번이나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그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목소리 걸고 물어봅니다. 그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장면보다 그 댓글이 더 잔인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본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게임 솔직히 저는 이 게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한 군데 있었는데 뭐 되게 짜증나는 구간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지 까먹었다. 그거 꼭 엔딩에서 스탠드에서 얘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개 개가 엄청 짜증났어요. 개 개가 진짜 최악이었어 진짜. 근데 뭐 다행히 낮은 난이도로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런 거는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말끔하게 이 게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뭐 DLC가 나온다고 하면 팔릴까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즐겁게 플레이를 할 것 같고 뭐 세간의 의견과는 다르게 재밌게 후속작이 나오다고 재밌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야 좀 스포일러에서 자유스러워졌고 이런저런 영상이나 의견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 욕하는 얘기다 보니까 다 나를 욕하는 느낌 같은 거죠.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래요. 게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 관계된 모든 걸 다 욕합니다. 재밌게 즐긴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래갖고 저는 그 재밌게 이거 조엘 목소리죠? 아닐까? 맞나? 되게 유튜버 중에 굉장히 재밌게 보는 유튜버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라스트 오브 스2 리뷰 보고 그 사람 끊었습니다. 너무 그 무섭게 얘기를 해갖고 내 얘기 듣는 것 같아서 나 이거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단한 게임입니다. 여러모로 대단한 게임이에요. 제가 그 최근에 게임을 하면서 아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든 게임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플스4 게임인데 하나는 레드데드 리뎀션 2였고 하나는 이거입니다. 레데리는 게임 시스템 측면에서 굉장히 뭐 답답하고 느릿느릿하고 여유 만만디하고 그래갖고 아 이렇게 템포를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었어요. 저도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게 즐겼었고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죠.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에 충격과 파란을 불러일으킨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게임을 해볼만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추천을 하진 않을 건데 해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게임하고 PTSD가 걸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 정도까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잔인한 게임도 많이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그래갖고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시끄럽게 설레받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시끌시끌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평범한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되게 충격적인 뭐가 있을 줄 알았지. 그랬다고 하네요. 잭슨, 어이구 뭐야 이거. 아 포인트로 해제하는 거야? 나 397포인트 있는데 이걸로 얼마나 풀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미지를 풀어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잭슨에서 가다가 잡혔어. 그래갖고 애비 죽었어. 이때까지만 해도 애비가 이런 캐릭터 줄 몰랐어. 그래서 준비 복수를 하려고 시애틀에 가갖고 첫째 날에 누구 잡고 둘째 날에 누구 잡고 셋째 날에 잡고 돌아와서 애비를 만나고 애비 첫째 날 둘째 날 아이고 다 없애야겠다. 셋째 날 결전 그 다음에 농장으로 들어갔다가 센터바바로 와갖고
에비하고 만나고 농장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델 잘못 눌렀다. 3D 모델인가봐요. 로딩 속도가 또 들어오네. 훅 들어오네. 아무튼간에 스포일러 피하려고 열심히 플레이를 하다가 그 이제 다 게임을 정리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다른 게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정말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거 있었다. 스포일러에 대해서 그 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스포일러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스포일러였던 것들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피해를 입어갖고 만약에 마지막에 엘리가 에비를 안 죽이고 그냥 보낸다 용서를 하더라 용서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제 생각에는 용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전투만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구나 우이씨 간지인데? 아 그래 이 괜찮네요 이게 있었어야 그래 이게 있었어야 돼 그래도 아 뭐야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지? 아 무슨 얘기 할 때 까먹었어 아무튼간에 스포일러만 안 당했으면 마지막에 좀 더 그 긴장감 넘쳤을 수도 있는데 엘리가 에비를 용서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갔고 아까 진짜 저 죽이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 어차피 안 죽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좀 그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 저 이거 DL 다운로드판으로 샀거든요. 그 CD 들어오는 거 기다리기 귀찮아갖고 어떤 사람들은 다운로드로 산 거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한때였고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뭐 다음 시간? 뭐 이 게임 DLC가 나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끝났다 씨. 플레이 타임 20시간? 오랜만에 진짜 여러 번 오랫동안 플레이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